안녕하세요. 더 포인트 오브 스위밍 더포스입니다. 오늘은 평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평영은 네 가지 영법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물론 상급자분들도 평영이 점점 하면 할수록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20년 가까이 평영 선수를 했었는데요. 네 가지 영법 중에서 지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평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선수 출신 강사님들도 입모아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평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영 구성 요소는 크게 팔동작, 발차기, 팔다리의 콤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그 중에서도 평영 발차기에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영 발차기를 하시면서 무릎을 모아라, 벌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더포스 평영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웨지킥과 위킥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무릎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를 웨지킥이라고 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 있는 형태의 발차기를 위킥이라고 합니다. 발차기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나눠놨을까요? 선생님, 그건 발차기 모양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의 킥을 웨지킥,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형태의 발차기를 윗킥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형태라는 것이 결국 평영 발차기 가동 범위의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웨지킥의 경우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발차기가 옆으로 나가는 반면에 위킥의 경우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형태여서 무릎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차기가 아래쪽으로 눌러찰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아래로 눌러차는 위킥으로 차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영의 글라이딩 때문인데요. 저희 더포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평영 글라이딩이 무엇인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평영 글라이드란 평영 리커버리 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을 타는 동작으로 추진력에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이때 우리가 글라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수면 쪽으로 올리며 발차기를 차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위킥입니다. 이때 우리가 웨지킥을 사용한다면 다리가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고관절을 수면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킥의 경우 발차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관절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형을 하기 위해서는 글라이드 동작이 필수적이고 이 글라이드 동작은 위킥에서부터 기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위킥을 차야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위킥을 사용하여 발차기를 눌러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급자 분들의 경우에도 이 위킥에 눌러차는 킥을 터득하시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런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초보자분들, 상급자분들이 왜 자꾸 웨지킥을 편하게 차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유연성 때문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고관절 유연성이 발차기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평소에 심각하게 뻣뻣하신데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평형 발차기를 충분히 잘 차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평형 발차기는 다리 찢기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의 경우 고관절이 여성분들보다 좀 적고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시기 때문에 평형 발차기를 차는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러나 그에 반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 골반이 조금 더 넓으시기 때문에 평형 발차기를 차시기 조금 더 수월하시긴 한데요. 그렇다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형 발차기를 더 잘 차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선수들의 경우에도 소녀 자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평형 발차기에서 고관절의 유연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발목 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평형 발차기를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형 발차기에서 추진력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목 회전인데 이 발목 회전을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평형 발차기의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선수들의 경우 엄청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발목 가동성을 터득을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경우 따로 발목 연습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목을 제대로 사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윕킥을 기준으로 발목 회전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회전은 다리를 접고 나서 찰 때 일어나고 두 번째 회전이 조금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 회전은 다리를 모아줄 때 일어납니다. 위킥의 경우 다리를 접었을 때 무릎이 아랫방향, 발바닥이 윗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발을 차면서 발목을 뒤쪽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눌러차는 위킥을 찰 때는 대각선 아래 방향을 향하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발목 회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모아줄 때 발목을 반드시 회전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회전이 정말 어렵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다리가 모이며 발목이 아래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 방향으로 회전이 연결되는데 발가락 방향을 보시면 옆에서부터 아래 위쪽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킥을 볼까요? 다리를 모을 때 아래쪽으로 거의 회전하지 않고 있죠? 대부분의 킥을 이렇게 차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지킥의 경우 무릎이 벌어지며 발바닥이 거의 뒤쪽을 향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발목 회전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두 번째 회전은 반드시 해주셔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께 발을 찰 때보다 모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발목을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강습 시에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발목 기능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더라도
발목을 사용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발목 기능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 영상으로는 다루기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발차기를 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목 기능 연습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차차 다룰 수 있으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처럼 발을 모을 때 발목이 옆, 아래, 위 방향 순으로 발목을 회전시켜 연습해 보세요. 특히 위쪽으로 회전할 때 안쪽으로 회전을 주시면 발목 사용에 조금 더 도움되실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웨지킥은 발바닥이 뒤로 향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발차기를 찰 수가 있지만 반면에 위킥의 경우 발바닥이 위를 향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발목 회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발목 회전이 필요 없는 웨지킥의 형태를 많이 취하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한 평형 자세를 구사하기 위해 글라이드 자세가 필수이고 이 글라이드 자세를 위해서 윗킥을 차야만 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발차기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멋진 평형을 연습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평형의 웨지킥과 위킥에 대해서 다뤄보았고 다음 시간엔 평형 팔동작에 대한 고찰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덕포스였습니다. 안녕!